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 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정경심 씨가 민주당의 대모로 등극한 그런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대변인으로 김의겸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이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불허가 됐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는 싫다. 한 장관은 정경심 전 교수에 관해 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했다. 살펴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이행하는지 저도 지켜보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협박입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으름장 놓는 겁니까? 지켜보겠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를 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징역 4년형이 확정이 돼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그전 교수 측이 뭐라고 했냐면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치료 등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심의를 한 결과 그렇지 않다. 뭐 석방을 해야 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불허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네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은 형 집행정지를 허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두 번째는 70세 이상 고령일 때, 세 번째는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네 번째는 노령의 직계 존속이나 유년의 직계 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여기에 정경심 교수가 이른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던 거죠. 디스크 파열 협착. 저도 뭐 허리가 안 좋아서 치료를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허리병이라는 게참 죄송합니다. 지금 허리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저희 시청자분 계시면은 그냥 제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그분들에게 절대 누가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허리병이라는 게 모호할 때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뭐 군대 안 가려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냥 휠체어에 타고 다니다가도 군 면제가 되면은 바로 뛰어다녔던 그런 사람도 있고 뭐 허리가 아파서 이 검찰에 출석할 때는 휠체어에 링거 꽂고 이렇게 나갔다가 그래서 뭐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그러면은 바로 웃으면서 걸어 나오고 이튿날 골프 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경심 씨 쪽에서 디스크 파열 및 협착이다 그랬는데 정확한 의사의 소견 뭐 이런 것들을 서울중앙지검이 참작을 해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경심 씨가 민주당에 뭐 대모라도 된거 아닌가? 어? Godmother.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김의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김의겸이 뭐 살펴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던데 장관은 정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게 있느냐? 이렇게 압박을 했었습니다. 김의겸, 김영배, 그런가 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정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참,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한테 남의 집 부인 건강을 왜 이렇게 소상하게 잘 알고 있죠? 교도소에 그것도 들어가 있는 남의 집 부인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요로에다가, 그러니까 자신은 형 집행정지 신청을 차마 전 법무장관 입장에서 차마 자기 입으로는 그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진술을 거부해왔던 자기 입장에서는 차마 우리 형사소송법에 있는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할 그런 낯이 없었던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찔러가지고 대신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러는 건지 아닌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남의 부인의 건강은 왜 이렇게 잘 아는 것이며, 왜또 그것을 총대를 메고 나서서 이렇게 간곡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형 집행정지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를 합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결정했었습니까? 그때 추미애 뭐 이런 조국 전 장관들 이런 사람 다 바지저고리였고 다 청와대에서 결정했었군요. 그러니까 임종석도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간곡히 요구한다. 참그 임종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또 이렇게 말했네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려만치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졌다.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그랬는데요. 고민정 위원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를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디스크인 정경심 씨는 왜형 집행정지를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디스크하고 당뇨하고 어느 것이 더 중한 병이죠? 아니, 당뇨가 훨씬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이 당뇨입니다. 더더군다나 정경심은 1962년생, 올해 60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80이 넘었어요.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습니다. 80대의 당뇨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유중한 그런 병입니다. 근데 고민정 위원은 뭘 알고 좀 알아보고 이런 말을 쓰지. 예? 좀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정경심에 대한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그랬는데, 참, 이게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다시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 대법원까지 나온 그 판결에 대해서 뭔가를 씌우는 겁니다. 뭐라고 씌우느냐? 정치적 허물이다. 아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랬다고. 정경심이 지금 교도소를 4년형을 확정받아서 살고 있는 이유가 정치적 허물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다른 말로 바꾸면은 도덕적 허물, 윤리적 허물, 사법적 허물, 형사적 허물 때문에 교도소를 살고 있는 거지 정경심하고 정치적 허물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점만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감옥에 있는 정경심, 아직도 민주당의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인물일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조국 전 법무장관은 65년생, 그래서 57세입니다. 감옥에 있는 부인 정경심은 60세, 조국 전 장관은 57세, 3살 연상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